이맹시상이 이 청룡상이야, 청룡상. 이 청룡상인데, 이 청룡상은 이게 이맹이란 말이야. 박 대통령이 청룡상이야. 예,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이맹이고, 박 대통령이 청룡상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부딪히는 거야. 같은 시기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. 이 사람은 정치를 할 상이라. 정치를 할 상이라. 그게 자기 위에 우두머리가 있으면 안 돼. 아버지도 안 돼. 대통령도 안 돼. 그러니까 모함하는 자가 생기는 거야. 무슨지 알죠?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잘생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. 시기가, 그러니까 영웅 시비격에 걸린 거야. 용하고 용이 붙으니까. 그 뭐 무기를 많이 가지고, 뭐 군대를 많이 가진 용이 이기는 거야. 돈을 많이 가진 용은 힘이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된 거지. 그러니까 인물이 너무 잘난 거지. 그러니까 이건희는 금이상이야. 왕금이. 예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금이상이고 여기는 청룡상이라고 해요. 이맹이는. 그러니까 이건 무슨 게임이 안 되지.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무슨 큰 사고를 할 것 같거든. 그냥 임원들하고 막 부닥칠 수 있지. 그냥 적당히 말을 하는데도 무법자 같아 보여. 무서워 보이고.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더 할 수가 있는데도 그걸 우리가 말할 때는 위양이라고 그래. 옛날에 보면 양이 하잖아, 왕이. 양이를 해준 거야. 왕이 힘이 없어서 왕이 한 게 아니고, 안기부에서, 정보부에서 조사를 했었고 이러니까 사카린 때문에 아버지가 잠시, 그러면 큰아들 네가 좀 해봐라. 이렇게 양의를 해준 거야. 그냥 그래요. 양의하고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어요? 위야? 아니지. 아니지. 왕이 하는 두 가지가 있어. 선의가 있다고. 선의. 선의 알아요? 선의는, 선의는 왕이 더 할 수 있는데도 자기 아들한테 왕을 주는 거야. 그걸 선이라고 그래. 그래, 그래요. 그럼 선양은 뭐예요? 선양은 이제 왕이 더 할 수 없으니까 아들한테 주는 거야. 그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이병실 회장은 선이야. 괜히 구슬수에 오르고 이러니까 나이가 팔팔하고 앞으로 20년을 더 할 수 있는 나이인데 큰아들한테 해봐라 하고 줬다, 이 말이야. 이것은, 그리고 이근희 이병철 회장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삼성그룹에 쫙 있은 거 아니야. 이 사람들이 그냥 공중 이분이 딱 나타나니까 전부 놀래잡아지는 거지. 그리고 자기들은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야. 그럼 뭘 해야 돼? 모함을 해야 되는 거야. 맞아, 안 맞아요?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를 보는 거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 전부 이해가 가죠. 전부 그냥 간단하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. 그 뭐 이병철 회장이 어떻고, 이맹이가 나쁜 사람이니, 뭐 이근희가 좋니,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. 하나의 관상끼리 대결이야. 알겠죠? 그러니까 영웅 시비격에 걸린 사람이 이 사람이야. 박정희 대통령이 청룡상인데, 이 혁명하는 사람 아니야. 근데 이 사람이 혁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삼성그룹에서 혁명을 하려고 하니까. 그것이 아버지도